2018 고의모의고사 19번 우리 신경 변화 문제인데, 자, 신경 변화 문제는 보통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지칭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법, 그 다음 내용 일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19번은 어법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면 그 외에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어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 박스로 표시했으니까 같이 독해 해나가면서 거기에 조금 집중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Our class. 우리 1960년에 우리 반이 was going to be returning.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주 momentous, 중요한 50번째 동창회를 위해. 그러니까 동창회에 모일 예정이었다. 이 뜻이지. 그러나 I had sadly stated. 나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나의 4명의 아이 중 하나에게. 그러니까 자식이 4명이었나 봐. 자식 4명 중한 명에게 슬프게 말했습니다. 해놓고 이게 state의 목적절이다. state의 목적절. 자, that year라고 말한 거야. that year는 어디까지가? that year 안에 이렇게 because절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끝까지 가야 되겠지?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I was going to miss the reunion. 내가 그 동창회를 빠져야 될것 같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 여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여행 갈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동창회에 요번엔 빠져야 되겠다, 불참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지. 자, 요 과거완료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비교 대상이 있는 거야. 비교 대상이 여기서 비교 대상은 뭐냐 하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거지. 50번째 동창회를 위해서 모일 예정인데, 이런 모일 예정 이전에 지금 이 상황 이전에 그 지금 이 아이 중한 명한테 말을 한 거야. 그 이전에. 자, 그래서 이제 head PP 같다는 거 요거 좀 체크를 하자. 그리고 이거 sadly는 당연히 뭐 state를 수식하니까 당연히 부사가 와야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저녁에 나의 막내딸 켈리가 handed me an envelope. 나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형식이지? 자, 봉투를 건네고 말했습니다. read this later. 이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보라고. 자, 이거 선생님 표시는 안 했는데 later. 이게 나중에란 뜻이다. 혹시 이거 틀리게 낼것 같은 보통 letter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야? 후자란 뜻이지, 후자. 전자 후자 할 때. 그래서 요거는 later이라는 거또 체크를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봉투 안에 한 편지는 lectured me, 나에게 lecture 하면 강의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잔소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 여기서는 뭐 딸이 자기한테 강의를 하겠니? 잔소리겠지. 그래서 한 편지가 나에게 잔소리했습니다. All about, 모두 뭐에 관하여? 그 오랜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모든 연령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잔소리했고, 그리고 lectured that, 이렇게 병렬이야. 또 잔소리했습니다. 해놓고 이거는 명사절이니까 뒤에는 완벽하게 온다. 자, 내가 절대적으로 나의 50번째 동창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Since, because지. 왜냐하면 그것이 평생 이벤트에 한번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평생에 한번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꼭 참석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한 거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대신 명사절, 뒤에는 완벽하게 온다는 거 체크하고. 그리고 요 attend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완전 타동사. 그 얘기는 뒤에 전치사 같은 거 쓰면 안 돼. attend my 50th reunion. 나의 50번째 동창회에 참석한다. 이렇게 전치사 없이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치가 되어 있어, 도치가. 그래서 해석은 이거야.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왕복 비행기 티켓이, 시라큐스로 가는 그 왕복 비행기 티켓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략 200달러 현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왕복 티켓과 대략 200달러 현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PP 형사가 와야 되겠지? 자, 그리고 the letter, 그 편지는 stated, 말했습니다. that year라고. that year는 당연히 명사절. 그네 명의 형제자매들이 had met,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 편지 이전에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had PP 같지. 그리고 만나서 had agreed, 동의했다고. 그들 돈을 모으는 것을. 자, 뭐 하기 위해서? to get me to the reunion, 나를 그 동창회에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Don't even think about the payback. 그 갚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는 거기에 앉았습니다. 놀란 침묵 속에서. 그리고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뭐겠어? 처음에는 슬펐잖아, 못 가서. 근데 나중에 자식들로 인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9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부분, 어법, 그 정도만 뭐 정리하면 그렇게 까다로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9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